알았어요. 공기청정기. 알았어, 알았어. 그 렌트 되잖아요, 공기청정기. 그러면 렌트 되면 비데 하나 좀 설치해 주세요. 아, 비데도 렌트 되잖아요? 네, 비데 렌트 되니까. 하늘에 뭐 3만원만 내면 된다니까. 아, 이거 진짜. 요즘 힘들어요. 요즘 돈 많이 나가네요. 알겠습니다. 요즘 화장실에서 가사 쓰는 시간이 많아져가지고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, 오늘 걱정했던 게 슬슬 터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시작입니다. 자, 우리 교양 음악이에요. 이 코너에 대해서 얘기 듣고 오셨죠? 아니요. 아니요. 듣고 왔어요. 예, 듣고 자, 왔어요. 이제 예, 교양 음악. 이제 쌈디 씨가 생각하는 추천하고 싶은 음악을 들려주는 코너인데. 예, 예. 자, 첫 번째로 추천해 주실 곡이 어떤 곡이죠? 첫 번째는 그. 네. 아, 최근에. 예, 예. 제가 들었는데 좋더라고요. 진짜 노래를. 좋은 곡으로 알고 있어요, 저도. 예, 최근에 그. 사이먼 D라는 그 분이 앨범을 내셨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예. 그 솔로 앨범에 있는 트랙인데 이번 트랙이더라고요. 예. 에헤이라는 트랙인데 와우. 거기서 그 사이먼 D 분이 부산 사투리로 예, 아, 그 노래구나. 그 노래 아시죠? 예, 알죠. 아, 요즘 많이 듣더라고 사람들. 아,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저도 그 BGM으로 좀 걸어놨고. 오케이 오케이. 네, 어쨌든 그 곡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 곡을 좀 교양 있게 추천을 하려고요. 이야, 아, 그분 좀 잘하시더라고요. 그분 랩 잘하죠. 네네. 근데 인간성이 별로라 그래서 요즘에. 이처럼. 알겠습니다. 자, 우리 사연 뒤에 준비하고 온 것 같아요. 몇 개 준비하고 왔는데 지금 그죠? 아니 우리 노서진 씨가. 쌈디 오빠는 영어 잘하시나 봐요. 영어 발음만 들으면 유학생 뺨치는? 아, 노서진. 예. 이라고 제 팬이에요. 아. 서진아. 예. 그런 걸 물어보니. 우리 서진씨. 네, 서진이가, 서진씨가 제 또 팬입니다. 되게 팬 아닌 척 하나, 여기 지능적인 팬이시네요, 이분 네네네. 상당히. 네, 왜 아는 척 하죠? 노서진씨 선물 하나 드릴게요, 이런 분께. 저희는 선물 네, 추천을 드립니다. 우리 서진씨한테 선물 하나 주세요. 알겠습니다. 네, 제 오랜 팬입니다. 네. 아우, 또 이런 것도 기억하는구나. 네, 친한가 봐요, 팬들이랑? 네, 팬들이랑 많이는 안 친한데. 몇 명 친한 친구들 있고. 이제 또 이제 제. 아니, 좀 팬이 많이 없어요. 아니, 근데 그래서, 팬도 네. 그런 팬 있잖아요. 되게 진짜, 아우, 막 제 동생 같은 애들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신가 봐요. 그렇죠, 그렇죠. 우리, 아유. 우리 서진 씨. 아유, 우리 네, 선물 하나 주세요. 알겠습니다. 우리 비대로. 서진 씨한테 비대로 문화상품권. 문화상품권요? 좋네요. 학생일 건데. 알겠습니다. 네네. 자, 첫 곡 들어볼까요? 사이먼 D 피처링의 조유힐 씨. 네. 검정치.